다 도입을 하는 걸로 가점을 주겠다고 전체가 지금 다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폴리텍 대학도 여기 오기 전에 교육부에서 분단, 이사장님하고 여러분들 모시고 회의를 또 하고 왔는데요. 폴리텍 대학은 이미 이제 도입을 해서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거기는 뭐 기자재 워낙 비교이 좋고 하기 때문에 성과를 내고 있다는 자랑처럼 하셨는데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2002년부터 해서 제가 지금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쭉 해왔던 그 뭐랄까요 그 죄를 지어서 지금 작년부터 이거 맡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저희 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작년에는 학습 모듈 55개 세분류 분야를 학습 모듈을 개발하고 있고요. 올해는 195개 분야, 내년에는 몇백 개가 될지 모르는 분야를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이 기다리고 계시지만 NCSO 학습 모듈 어느 정도 나와줘야 교육과정에 반영